한국국방안보 포럼의 김대창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 장조 국방과 자주 국방은 같은 뿌리에서 솟아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장조 국방이 자주 국방의 실무 차원의 표현이라면 자주 국방은 장조 국방의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장조 국방은 한판 승부로 성패가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독일의 펜저사단은 적어도 20년 이상 끈질기게 노력하여 이룩한 장조 국방의 성과였고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국군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변혁의 대행군을 출발하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밀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창조국방을 하는가? 창조국방에는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 위주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토의가 없지 않았는가? 창조경제가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적인 인식도 상당히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혁신적인 국방 전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잡기식 적에게 대응을 해왔지 않는가. 그런 데서 탈피한 능동적인 변화다. 또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또는 국방개혁 2030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좀 반성적인 입장에서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전략, 전술 개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반성. 또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개별 무기체계나 기술 개발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개념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또 우리 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러한 혁신적인 도약적인 혁신을 우리가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개념을 국방에 적용해서 국방을 다시 한번 국방의 도약을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도출한 능력,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 장병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조직 문화 또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혁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이 창의성과 접합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국방을 통한 혁신의 대상으로는 크게 군사력 운영, 군사력 건설, 국방 경영 및 부대활 이 세 축이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있는 5차원 전장 영역에서의 동시 통합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의 연구.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을 저런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런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저런 연구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적보다 도약적인 우위 달성을 할 수 있는 역비대칭 전력의 확보입니다. 북한의 핵 또 WMD 무력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무기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융합한 그러한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방연구개발과 민군기술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생체 신호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장병의 심리 사고 예측 분석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저희 군은 통일 시대 미래 국방을 준비한다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장조 국방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의견을 주시면 거기 보태서 훌륭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